지난 4월 1일 중국 매체에서 미국이 중국산 KN95 마스크의 수입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미국 매체 버즈피드는 3월 29일 보도에서 KN95는 N95의 중국산 대체품으로 FDA는 미국으로의 수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FDA의 이러한 결정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미국 각지 병원에서 필사적으로 N95 마스크를 구하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풍부한 N95의 대체품 수입을 거절했다. 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KN95의 성능은 N95의 성능과 거의 같으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N95는 N95의 대체품으로 합격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마스크 생산업체인 3M은 KN95와 N95의 효력은 동등하다고 했으며 효과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FDA의 승인 없이는 마스크와 의료물자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 물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FDA는 긴급하게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일본, 한국, 멕시코에 인증되지 않은 N95 마스크를 승인했다. 그러나 중국의 N95 마스크는 긴급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마스크를 제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세관에 압류될 게 뻔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상들은 KN95 마스크 주문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설령 무료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이 FDA 미승인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질병이라도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중국산 KN95 마스크의 품질평가에 대한 요청에 피드백이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전담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 K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마스크가 절박해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받기도 한다. KN95는 이미 미국 소매 상점에서 보이고 있다.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